어머 뭐야? 자, 432번이에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x는 k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선분 pq의 길이를 sk라고 할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거를 그냥 바로 쓸 수는 있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로그 2의 4x라는 거는 로그 2x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y는 얘 같은 경우는 로그 8의 16이랑 내려오면은 3로그 8의 x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좋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는 2의 몇 제곱이죠? 세 제곱이 되면 이거 두 개 그냥 날라갑니다. 얘도 2의 3제곱, 얘는 2의 4제곱인 거니까 이거 숫자로 표현하면 그냥 몇인 건 거야? 그렇지, 3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x는 k와 만나는 점은 각각 pq라고 하자. 그래프를 좀 잠시 그려보면은 로그 2x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게 로그 2x였다고 칠게요. 그럼 로그 2x의 3분의 4라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와 전체적으로 3분의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여기까지 얘가. 그 다음에 로그 2x 플러스 2라는 거는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2만큼도 평행이동하게 된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가 y는 로그 2x의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y는 로그 2x의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는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pq의 길이를 fk라고 해라. 얘랑 얘 변수가 똑같기 때문에 f가 1인 상황이 f1을 구할 때는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1. 맨 처음에 썼던 로그 2x의 절편. 그러니까 여기가 x는 1이 될 건데 그거랑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해라. 이게 p면은 이게 q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그 길이를 재라는 거는 그냥 y값의 차가 되는 겁니다. x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어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어서 빼면은 그냥 이 숫자에 찬 건 거예요. 이 숫자에 차. 왜냐면 같은 이 x값에서는 결론적으로 얘를 평행이동하고 얘를 평행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EY와 EY도 X축에 대해서는 간격이 늘 일정하게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해요. 그러면 얘를 빼면은 어떤 PK, FK든 간에 빼주면 이만큼이 날아갈 거고 2 빼기 3분의 4가 됐을 것이고 얘가 3분의 6이니까 3분의 몇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모든 값이 3분의 2일 거라는 거죠. 3분의 2를 9개 더한 거니까, 9개 더한 거니까, 그럼 3이 6이 될 거다. 다시 할 수 있겠죠? 자, 448번. 자,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의 그래프 위에 함정 a와 함수 y는 3의 x 마이너스 2제곱 그래프 위에 두 점 bc에 대하여 선분 AB는 X축에 평행하고 선분 AC는 Y축에 평행하다. AB, AC가 같을 때. 자, 이거 두 개 지금 관계를 보셔야 돼요. 두 함수의 관계. 같은 밑을 가진 지수함수인데 이렇게 꼭 더해져 있는 숫자만 다른 거 아니야. X축에 대해서 대칭, 평행이동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거고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게?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야 플러스 3이 되면서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길이가 딱 몇이게요? 3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이기 때문에 같은 y값에서는 딱 평행이동된 만큼만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았는데 그럼 2는 또 길이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A의 y좌표를 보여달라. 자, 이 아이의 x좌표를 y좌표 구하랬지. 이걸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냥 y좌표를 그냥 k라고 부를게요. 이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 b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함수의 y값이 k가 될 때인 거니까 여기서 로그 써주면 x-2는 로그 3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k라 썼을 때 K가 될 거고 그럼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로그 3의 K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아이들도 함수로 읽어낼게요. 같은 Y값을 가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는 이 식의 Y값이 K일 때 X값을 보여줘야 되는 건 거고 얘도 로그로 표현해주면 X 플러스 1은 로그 3에 뭐가 돼요? K
k가 될 거고 이건 얘를 넘기면 되겠다, 그죠? 그럼 로그 3에 k에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네 두 개 지금 3차이 나는 거 보이죠? 자, 그럼 C정좌표 구해볼게. C정좌표는 몇이 되냐면 요 A랑 C랑 같은 X좌표를 가지는 거 아니야. 이까지 돼요? 그럼 로그 3에 K-1이라는 거를 이번에는 여기 대입해줘야 C의 Y좌표가 나오겠다, 그죠? 자, 그럼 요거 찾아볼게. 3에 이 애가 X한테 들어가게 되는 건 거고 로그 3에 K-1에다가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2가 돼서 마이너스 몇이 됐을까? 전체 3이 됐을 겁니다. 그럼 위에를 로그 3의 몇인지에 다 표현해 줄 거예요. 로그 3의 K에다가 얘는 로그 3의 몇이라 할 수 있어? 27. 그렇지. 그래서 3의 하나의 로그를 표현해 주면은 27분의 K가 될 거고 그럼 3의 로그 3이 27분의 K제곱은 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까지 돼요? 그럼 여기가 K고 여기가 27분의 K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그 길이 간격이 몇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3. 그렇지. 그래서 K 빼기 27-K라는 값이 3이 나온다는 얘기고 양변에 27을 곱해주면 27 빼기 K가 8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26K가 81이 나오는 거고 K가 26분의 몇이 되는 거야? 81이다. 그럼 약분 안 되고 1번이 답 되는 거죠. 다시 해보시고 449번 이거는 라이트셋 문제인데 기억 안 나요? B 플러스 누가 물어봤어? 진짜 이 라이트셋 문제가 기억이 나나요? 아, 안 나? 나한테 보여줄게. y는 마이너스 2x로 제곱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도 시킨 곡선을 fx라고 하자. 이게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m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은 뭐만 남아? m. 그치. 변수 x에 관계없이 늘 y의 값의 합이 늘 m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x 좌표만 넣어주면은 얘와 얘의 y 값의 합이 늘 m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 말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y는 2분의 m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중점이 늘 얘네 두 개 합이 m이 나온다는 건 중점에 늘 y는 2분의 m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대칭성 하면서 한번 썼었거든요. 그래서 곧. 그러면 이제 만난 교점이 당연히 얘랑 만난 거일 테니까 여기가 이제 y는 2분의 m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y좌표가. 자, 그럼 이거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2의 x제곱 위에 있는 건 거 아니야. 그럼 요 x좌표는 로그 2의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분의 m 이렇게 써주면 여기 로그 2에 2분의 m 쓰면은 2분의 m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x좌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OA가 EBC다. 이 길이가 이 길이의 2분의 1배다라는 얘기인 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좌표를 얘의 두 배를 써줘서 2 곱하기 로그 2에 2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 a 좌표를.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 길이가 이 길이의 2분의 1인 거니까 요 좌표 값이 이 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y축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되나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얘의 두 배가 나오려면 a점 좌표도 이거에 그냥 두 배가 될 거라는 거죠. 2 로그 2에 2분의 m 컴마 몇이 되는 거예요? 0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 fx식이 아까 뭐였냐면 마이너스 뭐였어? 2의 x제곱 플러스 m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대입해볼게. y에 0 넣을 거고 마이너스 2에다가 x좌표에 이거 넣는 거 아니야. 2 로그 2에 2분의 m 플러스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지금 2만 여기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2 로그 2의 2분의 m제곱이니까 그냥 2분의 m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m 하면은 0이 나온다. 그럼 얘는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m제곱 플러스 m이 0이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해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4m이 0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m이 몇이거나?
그렇지, 4거나 0이 나는 건 건데 2보다 큰 했으니까 이제 4가 되는 건 거죠. 똑같이 풀었습니다. 눈에 반해서 풀었거든요. 자, 52번. 자, 2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로그 x 플러스 a가 제2 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가 이것이다. 알파 베타의 값이 몇입니까? 나 두 개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어떻게 그렸는지 잘 봐라. 뭘 그린 거지? 자, 자 요거는 일단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 정점을 찍을 거고요. 일단 점근선을 그려야 되는데 점근선이 y는 몇이게? 그치, 이거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지수함수는 x축이 평행이동되지 않았을 때는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건데 y축으로 평행이동만 하면은 그에 따라서 점근선도 이제 이동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뒤에부터 내려가지고 점근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두 점만 찍으면 되거든요. 그 두 점을 이 지수가 첫 번째는 0 되는 좌표로 찍을 겁니다. 자, 그럼 몇 콤마? 그치, 이거는 그냥 그래프 그리자.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정점을 표시하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무조건 익히셔야 돼요. 어쨌든 마이너스 2 넣으면 0제곱 되는 거고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 0이 될 거다. 그럼 마이너스 2, 0이면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얘가 요점 지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밑이 1보다 큰 숫자인 경우에는 얘가 1 되는 걸 찍어요. 미쳤나 봐. 왜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여기지. 그럼 여기 x에 뭐 집어넣으면 1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여기 2 빼기니까 몇인 거야? 1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1.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이게 점근선이 되려면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뭘로 그리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거고, 점을 찍으면서 대충대충 뭐 y는 마이너스 1 꼭 이렇게 끄면 안 됩니다. 두 점을 찍어서, 특히 이런 x좌표, y좌표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점 찍어서 지수함수 그리는 거 꼭 연습을 하시고. 자, 이 애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애야, 증가하는 애야? 감소하는 애고, x 플러스 a라는 거는 얘도 점근선이 이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 로그의 점근선은 y축이죠. 근데 이렇게 평행이동이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이 돼버리면은 요게 0 되는 얘기가 점근선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x는 몇에서 점근선 나오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라는 게 이런 데 있어버리면은 감소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럼 교점이 무조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기 때문에 이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적어도, 아, 색깔이 하나만 넣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요 y좌표보다는 더 왼쪽에서 만나줘야, 몰라, 2, 4분면에서 만날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y좌표이. 그래서 더 이동되겠죠, 이렇게. 2, 4분면에서 만나고, 2, 4분면에서 만나고, 2, 4분면에서 만나고, 뭐를 지날 때까지? 마이너스 2, 0을 지나기 전까지만 2, 4분면에서 만났을 거라는 거죠. 그럼 나한테 중요한 경계가 되는 거는 이 점과 이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자, 요 점을 지날 때 a 값을 먼저 구할 거고요. 마이너스 2, 0만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2 넣고 0 넣어주면은 요 상황에서는 로그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몇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 말은 얘가 몇이 되면 돼? 1만 되면 되는 거니까 a가 몇인 거죠? 그치, A가 3일 때 갈 때는 경계가 되는 거고, 요거 할 때는 2, 4분면에서 못 만나는 겁니다. 축에서 만났기 때문에. 자, 요거. 이게 좌표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이 함수의 무슨 절편인 거야? 그럼 0만 넣으면 되는 거지. 0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몇인 거예요? 0,3을 지나기 전까지. 자, 얘 구해볼게요. 그럼 0,3 대입하면 되겠네. 로그 3분의 1의 A가 3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가 몇이 되는 거야? 27분의 그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은 이 A의 범위가 뭐가 되냐면
27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그때 이 4분에서 만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건 거죠. 그럼 알파벳 4분 이거 두 개 곱해주면은 답 나올 거예요. 아시겠지? 그 다음에 55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곡선 2분의 1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x-3제곱 플러스 6과 두 직선 y는 2x 플러스 1, 2x 플러스 9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는 무조건 1로 시켜야 되잖아. 그걸 시킬 수 있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둘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자, 2분의 1의 x제곱이 있었는데 얘는 평행이동? 평행이동 된 건 뭐 아니야?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냐면 x축으로 얼만큼 한 거야? 3만. y축으로는? 그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어렵게 구할 수, 못 구하는 요 정도 영역 그냥 따로 뗄 겁니다. 이게 괜찮나 여기까지? x축과 평행하게 지금 자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걸 잘라낸 거예요. 자, 이 도형을 여기가 몇 컴마, a컴마 b였다고 칩시다. 자,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요 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걸 떼서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얘네들 평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얘가서.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영역이 요렇게 나오게 된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은 이게 이 길이가 몇이라는 건 거야? 얘네 두 개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두 개가 길이가 딱 얼만큼 나는 거게? X축에 봐야 얼마만큼 평행으로 한 거게? 얘 3만큼 평행으로 시킬게요. 그럼 요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은 2X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안 되는데. 몇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4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길이가 4고. 아, 맞지. 미안. 자, 잘 보세요. 도형이랑은 상관없고, 그럼 이 점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점에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떼면 이쪽으로 오는 건 맞는데, 그럼 나는 이 평행 3면형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요 밑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도형 자체를 얼만큼 올린 거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올린 거기 때문에 이 길이는 몇이 될 수밖에 없어? 6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길이는 얘랑 얘가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그 관계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x- 뭐 처음에 모르겠지만 그냥 p라고 놓으시고요. 요렇게 했을 때 2x-2p 플러스 9가 되는데 이게 플러스 1이 되려면 p가 몇인지 찾는 건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9가 9가 1인 거고 2p가 몇이 되는 건 거야? 2p가 8이 되는 거니까 p가 몇이 되는 건 거예요? 4만큼 되는 거고,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으로 시키면은 요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밑변의 길이는 몇이 되는 건 거지? 4가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4, 6, 24 해가지고 평행사변이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시고 끝부작.